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한 시간도 연습을 안 했는데 입이 아프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 시간도 연습을 안 했는데 입이 아프면 문제인가? 사실 뭐 문제라기보다는요. 1시간 정도 불렀을 때 입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만약에 아프다면 왜 아픈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1시간도 안 불렀는데 입이 아프다라고 하면 무조건 입에 힘을 꽉 준 거죠. 근데 어디 입에 힘을 꽉 준 거냐면 계속 입에 힘을 꽉 줬다 라고 생각하면 입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입에 힘을 꽉 준 게 어디냐면 이 아래 치아랑 아래 니슬이 말려져 있는 이 아래 니슬과 이 아래 치아 이 치아가 내 아래 니슬을 아프게 해서 입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입 전체가 아픈 게 아니고요. 이 아래 니슬이 아픈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물어요. 깨물어가지고 아픈 건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입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입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럼 입술을 이렇게 까고서 불러라고 하는데요. 악기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입술을 까고 불면요. 음정도 안 좋고요. 소리도 이뻐질 수도 없고 소리가 퍼지고요. 고음도 잘 안 나고 나중에 플레절렛이나 여러 가지 비브라토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된 주법이 아닌 거예요. 입이 아프 다고 해서 아래 니슬을 까고 부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래 니슬을 말아놓은 상태에서 아래 니슬을 깨물지 않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아파가지고 색소폰을 못 부는 거예요. 그 아픈 이유는 내가 얘를 깍 깨물어서 그래요. 자, 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시고 아래 니슬을 마세요. 아시고 얘를 깍 깨물어 보세요. 아래 니슬 아프지 않아요? 네, 저도 아파요. 그렇게 꽉 깨물어서 불면 1시간이 아니라 5분만 불러도 아파요. 그러니까 부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요하는 O 모양이에요. 악기를 처음 부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래 니슬 말고 내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 부셔야 다른 어떤 주법도 배워볼까 내가 충분히 프로페셔널 연주자가 되고 나서 내가 충분한 연주가 된다라고 되는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다른 주법을 해야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뭐 팬립이다 뭐 물론 그런 주법도 좋습니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니슬은 말아놓은 상태에서 색소폰을 불러야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처음 소리 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면 오하고서 아래 니슬을 꽉 깨물지 않고 연습하면 입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근데 입이 아픈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입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새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너무 아프니까 아파 하면서 이걸 하고 풀러버린 거예요. 하고 그러면서 얘가 하고 양 옆에서 바람이 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입이 아프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입이 풀려버려요. 그게 우리가 입이 풀렸다 그러거든요. 너무 입이 아파가지고 입을 풀다 보니까 입이 풀려요. 그러니까 근육 계속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디는 옆에는 잡아줘야 돼. 그게 O예요. O라는 모양인데 얘를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풀러버려요. 그러면 또 그 풀린 주법이 돼버려요. 그럼 소리가 되게 퍼지고 음정도 나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시간도 안 했는데 입이 아프다. 그럼 되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입이 안 아프게 되려면 물론 주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계속 소리 낼 때마다 오라고 주법을 잡아놓고서 소리를 내려고 하셔야 돼요. 오. 오의 아래를 알고 위치에 딱 고정하고 내가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하고서 소리를 내야지 입이 안 아프고 오래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입이 지치는 거는 맞습니다. 입이 지쳐야 되는데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악기 못 풀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시간 이상 입이 안 아프게 연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